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가 정신없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단어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예, 그래서 2021년도에는 좀 빨리 해결이 돼서 또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유튜브로 그나마 영상을 좀 많이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보안적인 이슈들이나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제가 강의하고 있던 내용들 같은 경우를 최대한 많이 공유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여러분들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뉴스를 하나 보면서 이런 보안 위협 트렌드들 한번 좀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안으로 처음 또 접하신 분들 같은 거그 용어들 이해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좀 쉽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뉴스는 바로 2021년도 보안 위협 트렌드, 익숙해진 언택트, 그 다음에 가까워진 보안 위협 발표라고 해서요. 데일리 CQ에서 지금 나온 뉴스입니다. 항상 연말만 되면은 이제 그 각종 그런 회사에서, 각 회사에서 이제 보안 위협 트렌드라고 해서 외국이던, 내국이던, 우리 국내이던,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위협 트렌드들을 이제 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어차피 이제 뉴스이다 보니까 일부 이제 광고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안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캡처를 한번 해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는 그래도 뉴스를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고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라운 화이트헥 유명한 회사이죠. 거기서 이제 전망한 보안 위협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보고 오늘 볼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제 홈 IoT 기기 사용 증가로 홈 네트워크 해킹과 사생활 침해가 위협들이 증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만들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도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아마 IoT 쪽으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해킹 사례나 아니면 악성 코드 배포들이 이쪽으로 많이 갈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윈도우즈 사용자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다 윈도우입니다. 하지만은 요즘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안드로이드 그 리눅스 커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Io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눅스 커널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눅스 관련된 악성 코드들, 백도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다 동작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악성 코드들이 많이 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이제 Io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IoT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것들은 무선 AP인 것이고요. 그런 무선 AP들이 기능들이 좋아지면서 외부로 그것들을 이제 포트들을 포트 포워딩을 해가지고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 서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AP들 기능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안에 이제 방어벽지나 그런 것들도 있고, 파일 서버가 또 내장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냐? 이런 여러 가지 IoT 기기들이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또 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점점 제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모바일은 당연하게 다뭐 거의 식구 인원마다 지금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TV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그 우리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부 또 요즘은 뭐 냉장고나 그런 데에서도 인터넷이 점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나 그 다음에 2020년도 계속 갈수록 여러분들 아파트에는요, 여러분들 집이죠, 여러분들 집에는 적어도 한 10개 이상의 IoT 기기들이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무선 AP로 또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외부에 많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요,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안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하나가 만약 한 1000 가구 정도가 된다면은
1000 곱하기 10만 하더라도 약한 1만 개 정도의 IoT 기기들이 설치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웬만큼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PC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IoT 기기로 사용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해킹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 쪽에 또 공유가 많이 되어 있냐면요. 저는 이제 오신트라고 해서 제가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한마디로 오픈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검색할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하냐, 보안적으로 사용하냐, 그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쇼단이라는 페이지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쇼단에서도 현재 보면은 쇼단 익스플로러 태그 IoT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은 이 IoT하고 관련된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노출된 현황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웹캠이나 그런 것들도 다 IoT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IoT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기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상호 이렇게 통신이 되는 것들 다 IoT 기기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웹캠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프린터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판넬,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요즘은 아파트 쪽이나 건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현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공격자는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내부에 여러분들 집에 침투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고요.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좀 보는 것은 쇼단 쪽에 익스플로러 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ICS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 요즘 뭐 스카다 시스템이나 그쪽이 이제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MySQL이나 아니면 이제 몽고DB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외부에 이제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게임이에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죠. 이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래서 이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친구들이 서로 하나의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안에다가 자신들만의 이제 블록으로 세계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게임인데, 한 친구가 이제 서버들을 열어놔요. 그 서버로 사용할 때요. 근데 그런 서버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외부에 이제 이게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 PC들이 외부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취약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취약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 이 해커들이 침투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IoT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IoT에도 기본적인 어떤 보안들을 할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들이 많이 현재도 나와 있지만은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런 보안관제, 지금 현재도 보안관제라는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더더 이제 더 보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그런 관제 업무들을 할수 있는 그런 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대단지 같은 경우는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쪽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는 필수입니다. 왜 필수냐면요. 지금은 어떤 연구소 같은 경우나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도 우리가 사용하는 AWS 같은 경우나 Azure 같은 경우나 그런 유명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구축을 해야 하는 건데 이제 보안적으로 어떻게 구축을 할지 컨설팅 문의들이 많이 오고 이제 강의 문의들도 많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도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래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래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계정 권한이에요. 사실 모든 것들은 계정 권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킹이 발생하는 뭐 50% 이상 정도 비율은 딱히 말할 수는 없겠,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정도 이상으로 이제 계정 관리에 대한 것들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특정한 사용자들한테 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을 줘야 하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 테스트 계정 같은 경우나 아니면 권한들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용자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로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발생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의해킹할 때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도 그 권한에 따라서 이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들을 이전할 때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모의해킹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취약점들을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주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해킹 쪽으로 만약 진로를 선택하셨다면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뭐 SK인포섹이나 안넷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들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점의 그런 관제 모니터링 사업들을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IoT에 관련된 관제들도 현재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모의해킹하는 업무들도 그쪽으로 많이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입니다.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지 않은 거고 새로운 경험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가 의무화가 될 정도로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안적인 문제들은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폐쇄망들, 이제 망 분리를 한다거나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망 분리를 해서 내부망 쪽에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내부망인데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망 분리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 권한에 있는 사용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규제가 좀 풀리는 것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 할 때 이 회사 내부에 이제 접근을 합니다. VPN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VPN을 사용하고 있는 작업하는 그 PC에 만약 이게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요. 그러면 이게 VPN이란 것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거의 되고 중간에 잘 끊지는 않거든요.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끊었다가 뭐 생성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악성 코드, 현재 이쪽에 악성 코드가 내부에 악성 코드가 걸린 게 아니고 이 작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노트북이나 그런 데에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이런 내부의 시스템들이 침투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보안 담당자로서 그 침해 사고 분석들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들고 왔던 노트북이나 아니면 외부 업체들이 그냥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했을 때 그 노트북에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침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면은 회사에 있는 PC들을 그걸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보통 이제 PC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러면은 집에서 개인 노트북에다가 이제 어떤 VPN 같은 경우나 접속을 한다거나 특정한 어떤 권한들을 부여해서 특정한 URL을 접속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해킹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재택근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횟수들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2021년도에도 일어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런 거죠.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회사가 잘 됩니다. 유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오피스에 대한 그런 비용들도 절감을 하면서 재택근무를 최대한 이렇게 권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안적인 것들은 더 강화를 해야겠지만은 이전보다는 조금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 성격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택근무에 관련된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제 강화를 우리 입장에서는 강화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PT 공격에 대한 것들은 뭐 거의 한 10년 이상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APT 공격에 대한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지능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능화라고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요 APT 공격을 막으려고 했던 솔루션들, 그 다음에 지금 도입됐던 솔루션들을 이제 우회하는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항상 악성 코더들은 보안 솔루션보다 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악성 코더들은 더욱더 지능적인 악성 코드를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야잖아요. 이 악성 코더들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것들 우회 기법들, 기술들을, 최신 기법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은 그런 악성 코더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반영을 하는 그런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용한 그런 악성 코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도 악성 코드들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천했던 우리 악성 코드 자동 시스템, 자동 서비스죠. 그래서 앱 AnyRun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특히 이제 DOC 파일이나 그런 안에 악성 코드들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보시면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오피스 365 쪽에 그런 것들이 동작이 되면서 우리가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워드 파일 안에 이제 파워쉘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행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형 악성 코드들, 그 다음에 뭐 JS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최근에는 뭐 나중에 또 따로 다루겠지만은 이 파이썬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백신들을 우회하는 그런 기법들이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싱들 우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피싱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하고 직구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어난 것이 뭐예요? 모바일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바일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코드들이 아직도 많이 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개인정보들을 유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피싱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들을 이제 가져가는 경우들이 성공 확률이 높고, 그 다음 백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보니까 요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성 코드 이메일 훈련을 할 때도요, 직접적으로 PC에다가 악성 코드를 뿌리는 것보다도 그런 피싱 메일로 뭐 제주도 여행권이나 뭐 이렇게 스타벅스 쿠폰이나 그런 것들을 줄 테니까 개인정보를 입력해라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비율로 입력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그 피싱 사이트에 감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피싱 사이트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요 그 트렌드를 쫓아가시면 되고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뉴스 정보들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